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이우만 소담합니다. 아, 이제 봄이 되니까 제가 이제 바빠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제가, 이렇게 개천이 있어요. 개천 위에 여기 건너는 저희 회사이고요. 여기 개천에 이렇게 뚝이 있어요. 여기 뚝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상추도 심어 먹고, 뭐 고추도 심고,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죠. 감자도 심고 파도 심고. 근데 파가 겨울 내내 제가 뽑아 먹고 남은 아이들은 이제 봄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 고추도 작년에 이렇게 심어 먹고 이제 정리하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파. 사람들이 막, 여기가 이제 농협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인데 이제 여기 매연이 나오니까 이제 작년에 제가 이렇게 현수막으로 다 가렸었거든요. 겨울 내내 이제 다 이렇게 망가져서 그것도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막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거 쪽파. 이거 쪽파인데 쪽파가 이렇게 나오고 풀도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즐거운 생활을 하는 텃밭이에요. 이것도 정리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담게 된 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이 조금 합장형 베란다이다 보니까 장소도 비좁고 또 햇빛도 많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햇빛을 많이 못 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화단을 가운데, 지금 여기 제가 농사 텃밭 여기 가운데에다가 제가, 그래도 여기는 햇빛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아이들 이렇게 옮겨 오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제 이거를 깔아주고 요 위에다가 아이들 이렇게 정리하려고 집에서 바에솔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생아 이제 앵초도 집에 있으니까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햇빛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야생화랑 바이솔은 여기다가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정리를 잘 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인데 제가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될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집에 이거 집 그 제가 다육이가 아니라 바이솔 전용 창 밖에, 저희도 합장형이라서 그 베란다가 없잖아요, 거실에. 근데 창 밖에 거리대 이렇게 만든 곳에서 이 겨울 난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요거는 캥거루 바이솔, 요거는 잉글랜드 바이솔, 요거는 몽골. 이렇게 아이들이 봄이 되니까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미 피핀이고요.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제가 집에서 네일숄 아트, 네일숄에다가 심어준 이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바이솔 너무 늦게 심어서 얘네들이 잘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겨울을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 요거는 꽃기린인데 이렇게 봄이 되니까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나무가 다. 근데 나무는 다 죽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살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무슨 장미 같은 느낌. 여기도 꽃기린, 여기도 이렇게 깨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건 이제 바이솔 그냥 포트에 있던 아이들 이제 오늘 여기서 다 심어주고 이제 한번 여기 바닥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정리도 하고, 제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다 갖다, 음식물이 아니라 야채 같은 과일 껍데기들 이렇게 다 갖다 놨는데 이제 여기 거름하려고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막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를 했고요. 또 비닐이도 이렇게 쳤습니다. 보실래요? 비닐이 전체적인 거?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지금 담장이 이렇게 철 담장으로 돼 있어서 여기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를 지지대를 삼아서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 또 주차장이다 보니까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뽁뽁이, 뽁뽁이로 이렇게 담장도 이렇게 막아줬고요. 또 이렇게 제가 이거 지지대 굉장히 깊이 박은 거예요. 깊이 박아서 이렇게 묶어갖고 양쪽 또 이렇게 비닐을 묶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 이제 여기는 야생화하고 바이솔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아야 할 때는 요거 비닐이 걷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묶음을 해놨어요. 묶은 거 풀러주고 저 위로 걷어서 저쪽에다 묶어놓으면 되고, 또 비를 너무 맞췄다 싶으면 다시 비닐이 묶어서 내려서 이렇게 묶으면 되고요. 어때요? 너무 잘한 것 같죠? 여기 3단도 있고, 아직 요 자리가 또 차려면 또 부지런히 사다 날르겠죠? 지금 이렇게 바이솔, 바이솔이랑 이렇게 야생화, 제가 작년에 국화랑 또 카네이션 뭐 심은 아이들, 모르겠어요. 요 아이들이 어떻게 깨어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꽃기린 여기 있는 요 아이는 여기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꽃기린이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겨울에 제가 물도 제대로 안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거는 지금 검은 거는 옐로 엔젤이에요. 아, 요 아이도 물을 제대로 안 줘서 요 아이는 깨어날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꽃기린은 이렇게 잘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꽃기린도, 요것도 밖에 그 추운 겨울에 밖에 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도 꽃기린도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 소다밤 오늘 진짜 열심히 제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근할 때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상추 같은 거 심으면 그거 자라는 모습 보면서 아침 출근길이 즐거웠는데, 또 하나의 저의 또 이렇게 야생화 바이솔 놀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 보려고 아침에 일찍 또 출근할 것 같습니다. 저의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또 이렇게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제 회사에 오는 발걸음이 아무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행복한 모습을 보셨는데요.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면서 보시는 님들 또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바이솔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 아이들 종종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놀이터, 야외 놀이터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다리 사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저희 지인들이 혹시라도 여기 갖다 놓은 화초들 누가 집어가면 어떡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아이들 갖다 놓고 처음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봅니다. 이 아이들 볼 생각에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달려왔게요. 다른 날보다 좀 더 일찍 이렇게 출근을 하였답니다. 오늘 이렇게 아네모네 또 가지고 왔고요. 저기 사랑초도 실내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안 이쁘고, 지금 뭔가 조금 수상해서 제가 카르베 물에다가 지금 며칠 동안 담갔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바이솔 요 아이들 보세요. 너무 예쁘게 잘 있답니다. 저 소담은 매일매일 이렇게 이 아이들 보려는 그 마음에 굉장히 출근길이 행복하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님들 함께, 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파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